그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저도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그 당내부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렇게 해서 검찰은 기소권과 그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 주고 그것이 본연의 검찰의 모습이다.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고 이 수사권의 저 행사 기관을 국가수사청이라고 해서 경찰의 일부 수사기능 또 검찰의 수사기능을 수사기관을 두자. 그리고 그 수사기관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분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그 따지고 가면 민주당이 왜 반대를 했느냐. 검찰이 특수수사 기능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이 자기들 편이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들 때려잡는 일에 검사들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계속 시켜가지고 이 일을 시켜서 정치적 반대자들 끝까지 전부 다 그 잡아넣겠다 이런 의도였겠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 권력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해서 지금 이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토사구팽. 정답은 이제 사냥이 끝나니까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는 거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담당이었어요. 네. 공수처 마지막에 협상할 때도 제가 협상 담당이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는 애초에 이제 설계는 이제 조국 장관님 민정수석일 때 설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기관 간의 갈등도 있고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진짜 하고 싶은 건 더 나가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에 이제 패트를 걸 때나 또는 패트 마지막 통과시킬 때도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는 수사 기소 더 분리 쪽으로 더 가깝게 가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만 21대 국회 때 다시 검찰개혁 시즌2를 하고 그때는 수사 기소를 좀 더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중수청 네, 설립에 대한 거는 20대 국회 때 이미 20대 국회 때도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만 가지만 진짜 완벽한 거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나온 지가 한 24, 5년 됩니다.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이거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검찰개혁 과제로. 계속 얘기됐던 겁니다. 이제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 소위 이제 친문 이제 정권이라 부르면 아직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몰락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누가 국민의힘이 몰락했다는 거, 우리가 몰락했다는 거. 아니, 친문이 몰락했어요. 네, 이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은 남은 과제가 검찰과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패배해서 그냥 패배 선언하고 끝내고 코로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코로나 전쟁에서 가급적 빨리 이기는데 올인하고 힘들고 지친 국민들 민생 회복하는데 우리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바치겠다. 이러면 저는 재집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친문이 이미 몰락했다고 하느냐면 만약에 지금 친문을 잘 계승하는 대선 후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있다면 이런 개혁 과제를 계승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년이지만 에너지를 투입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 지금 정권 핵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이런 큰 어젠다를 꺼내는 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일조하는 것에 불과하다.